로열 로더를 꿈꾸는 부시대 후계자 조일장, 스타리그 2회 우승을 노리는 박의신 이재동, 한 계단 한 계단 성장 드라마를 써내려가고 있는 박주 스타리그가 탄생시킨 최강의 신의 조일장과 모든 이들에게 두려움의 존재일 뿐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이라고 넘는 이재동. 저그전 극강 무섭도록 강력한 이재동의 기세를 꺾은 조일장의 결승 질투인가, 아니면 조일장의 성장기를 산산히 파괴하는 이재동의 결승 질투인가. 박주 스타리그 4강 조일장 대 이재동. 청백시대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바투 한판 바투 바투 스타리그. 오늘은 결승 국산 49강에서 정명훈과 맞선 한 명을 가리는 대결 준결승 두 번째 경기를 여러분께 중계해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 김정문과 엄정씨 그리고 김정씨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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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그대 장소 오늘 펼쳐드릴 텐데 현존 최고, 뭐 세계 최고, 역대 최고 이재동이 떠요. 네, 거기다가 그 이재동이 가장 잘하는 게 또 저그전인데 오늘 예, 저그전 오전 3선승제를 하기 때문에 이재동의 승리를 당연시하는 분들이 한 80-90%는 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이재동 저그전 참 쉽죠. 뭐 이런 거 얘기할 만한데 로열로더가 그렇게 힘든 거, 상대 조일장은 여러 가지 걸린 게 많아요. 그렇죠. 특히나 지난주에도 김태형 선수의 우세를 점쳤습니다만 압도적인 정명훈 선수의 승리, 결국 일어났던 충격적인 이변들이 오늘도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같은 또 동적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난주 그 처음 시작할 때도 웬만하면 김태경이 했는데 바로 뒤집혔었거든요. 오늘은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대회 함께하는 분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온게임들과 스포츠조선이 공동 주최면 주관을 담당하고요. 이플레이온에서 후원하는 대회가 바투스타리그입니다. 바투스타리그 현장 이벤트 오늘도 역시 진행이 되는데요. 현장에서 나눠드린 응원보드에 자신만 응원문구를 만들어주시면 선정된 한 분께 3만원 상당의 해피머니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인공은 자 비수 이기자, 아,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입니다. 예, 그 뭐 치어풀에 담긴 정성이 예, 굉장히 그 점수를 많이 딴 모양이에요. 네, 아, 오늘도 역시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결승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는 것처럼 4월 4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저녁 6시에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입니다.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워낙 큰 체육관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좀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결승전 VIP 입장권 받기, 온게임넷 또는 해피머니 홈페이지에서 초대권을 출력해서 결승전 현장에 가져오시는 분들 중 선착순 200분께 VIP 입장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좋은 곳, 가장 선수들의 어떤 그 숨소리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근처의 곳에 VIP 좌석을 마련해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된 경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저그대 저그전 뭐 멤버 다 필요 없고 일단은 이재동의 무게 조일장이 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뭐 같은 종목전이기 때문에 멤버 뭐 거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고 뭐 김태경의 우세를 많은 사람들이 젖혔지만 정명훈 선수가 승리할 수 3대0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사실은 맵도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런 것조차 조일장 선수에게 웃어주는 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일장이 많이 그 힘들어 보이는 상황인데 그래도 조일장이 이긴다면 조일장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 한 세 가지 정도 예, 엿볼 수 있어요. 네. 자, 이재동과 조일장의 대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뭐 천대이타가 다 이재동 쪽을 좋습니다만 실제 경기는 해봐야 되는 것이고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두 명의 선수들 첫 경기부터 경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을 만나보시죠. 바투스타리그 준결승 두 번째 경기입니다. 이재동과 조일장의 준결승 오전 3선승제로 진행하고 조일장 이재동 이후에 다시 한번 로열로도 등재 꿈을 꾸고 있어요. 네, 사실 조일장 선수가 지금까지 쌓은 데이터는 사실 별 볼 일 없습니다. 그 정도로 데이터 자체를 따져보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경기를 치르지 못했고요. 하지만 조일장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큰 것은 이 선수의 빠른
불신합니다. 네, 등장 때는 불안정하고 약점 투성이의 졸작 선수가 이 4강에 올라오기 전까지 많은 변화를 통해서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선수로 성장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한 경기 한 경기 지날 때마다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성장의 속도를 가늠할 수 없다는 면이 조일장이 승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가장 큰 근거일 테고요. 두 번째는 팀 내에서 완전히 체계적인 이런 훈련과 예, 이런 여러 가지 면을 통해서 조일장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마지막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결정적인 조일장이 이긴다면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연습 상대에 있습니다. 연습 상대. 네. 예,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조일장 조금 뭔가 만들어낸 것 같은데 아 그런데 프로리그 미너트리그 한 방에 포스팅에서 올치를 기록했던 이재동이에요. 네, 참 절철 선수에게는 엄청난 벽으로 느껴지게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선수죠. 네, 상당히 오랜 기간 저그 대 저그 최강자는 이재동 선수임에 변함이 없습니다. 2008 시즌의 사우스 데이터만으로도 22승 5패, 무려 81%의 승률은 이재동 선수가 유일합니다. 네, 이건 뭐 10경기 중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뽑더라도 80%가 넘는 승률, 이게 나온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저그 대 저그가 뭐 역사가 이제 10년 된 거 아닙니까? 스타크래프트 역사가 10년 했으니까 그 10년의 역사 중에서 저그 대 저그를 두 개의 시대로 두 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예, 그 시기가 바로 뭐냐면 이재동 이전과 이재동 이후입니다. 예, 이재동이라는 존재 자체로 저그 대 저그라는 종족전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되었어요. 그럼요. 사실 이재동 선수의 공격적인 플레이가 장점이었습니다만 일단 이재동을 잡기에 상대편이 더 스타일핑이라는 그것도 4패하는 이재동 우결점이에요 솔직히. 그렇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조동은 네, 결점이 없는 그런 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급하게 공격장만 있느냐 절대 아닙니다. 조율장의 모습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나쁜 데이터가 아니라 적은 많이 쌓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뭐 최근 그 적은전 10경기가 1승 2패 33.3% 진짜 승률 자체는 네, 정말 낮은 승률입니다만 아니 공식전 자체가 3점밖에 안 된다는 게 조입장에게는 재산이에요. 네. 예, 그게 재산입니다, 오히려. 이에 맞서는 이재동은 뭘 보더라도 네. 빛나요. 모든 데이터는 전부 이재동 쪽으로 스포트라이트가 갑니다. 네, 정말 이재동 선수의 현재 최근 분위기에서 안 좋은 것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최근 페이스는 아주 하늘을 찌를 듯하고요. 네, 현재 뭐 보여주고 있는 뭐 미너스리그에서의 어떤 올킬이라든가 정말 이재동 선수의 끝이 어딘가를 궁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스타리그 우승자 배지 달리고 그다음부터는 정말 주춤했던 네. 이재동이고 다시 한번 두 개째 달려고 하고 네. 하나는 더 외롭잖아요. 이재동인데 저 하나는 섭섭하죠. 예, 그래서 이재동 선수가 친구를 예, 가슴에 이제 외롭게 있는 친구에게 친구를 하나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예, 나선 건데 그 이 이재동이 이길 것이다. 예, 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조일장이 이길 것이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이제 설명해야 될 면이 있어요. 조일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예. 점점 강해지고 있으니까 뭐 팀에서 전폭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일장의 훈련을 지원해 줬으니까. 근데 세 번째 조일장과 연습을 한 선수들이 팀 내의 어떤 박성준 그리고 저그전 강력한 김윤환뿐만이 아니라 박찬수, 김명훈 이런 선수들이 전폭적으로 조일장 선수하고 어떤 연습을 하면서 지원해줬다고 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지난주에 있었던 준결승전에서 정명훈이 김태경을 3대0으로 제압할 수 있었던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원인 송병구, 허영무가 자기 일처럼 도와줬거든요. 정명훈을 예, 육룡 택뱅 리쌍 또는 육룡에서 김태경 혼자 본자로 치고 나가는 걸 다른 용들이 못 보는 거예요. 그 현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명훈 선수가 굉장히 그 힘을 많이 얻었는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박성준, 박찬수, 김명훈 여기서 이재동이 다 이기고 올라갔고 스타리그 또 우승까지 해버리면 이재동 원탑은 굳어버립니다. 이거는 네. 한 1년은 이거 누가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조일장이 진짜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을 뚫고 저그전 3점밖에 안 되는 조일장이 이재동을 꺾으면 아 저그도 6룡이다 적어도 추추 전국시대다. 원탑이 어딨느냐. 이런 주장을 박찬수, 박성준 이런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 모든 선수들이 지금 조일장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조일장의 어떤 그릇이라고 하는 거. 16강, 뭐 36강, 16강, 8강, 4강 매번 달라지겠거든요. 진짜 밥그릇이냐, 국그릇이냐, 냉면 사발이냐 뭐 이렇게 갈수록 그게 커지고 있어요. 조일장 지금까지 나타났었던 어떤 로얄로더 선수들은 등장 때부터 관심을 많이 받았었고요. 어떤
연습도 연습이었지만 어떤 천재적인 면이 많이 드러났었는데 조일장 선수 같은 경우는 알려진 어떤 저그라기보다는 굉장히 불안정한 저그였습니다. 예, 36각이 펼쳐질 때 그런 어떤 불안정한 저그의 조일장 선수가 이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예, 결승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상대 이재동 선수 물론 어려운 산이긴 합니다만 그의 어떤 그 잠재적인 진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또 하나는 공격적인 스타일이 저그 대 저그에 있어서 빛을 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재동 선수가 저그전을 왜 잘하겠습니까? 그 선수의 어떤 그 빠른 순간적인 판단력과 더불어서 저그 대 저그에서 강점을 발휘하는 것은 그의 강력한 공격력인데 조일장 선수도 이재동 선수 못지않은 뮤탈리스크 컨트롤과 공격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최근에 이재동 같은 경우는 상대편에 스나이핑 모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재동 잡혔다가 더 적극적으로 선공을 치는 선수가 많은데 그걸 또 받아들이면서 또 되치게 하거든요. 조일장이 일단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아 경기감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조일장이 몸을 추스릴 수 있느냐 이것도 포인트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사를 읽어보니까 박성준 선수가 조일장 그 다전제 경험이 정말 많은 박성준 선수가 조일장 선수에게 그 오전제를 하는 마음가짐과 예, 이런 그 기선을 제압하는 법, 밀리고 있을 때 그 밀리고 있는 기세를 예, 반전하는 뭐 이런 그 요령 같은 걸 갖다 많이 전술해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1경기를 잡히고 난 상태에서 조일장이 요령을 그 박성준 선수가 예, 전술해준 요령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조일장이 1경기를 만약에 잡고 간다면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물론죠. 엄청나게. 네. 자, 양 선수도 경기 좀 끝났습니다. 가겠습니다. 시작하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자, 로얄러들 꿈꿉니다. 조일장 선수의 진행부터 보겠습니다. 파란색 저그예요. 이에 맞서는 이재동입니다. 온갖 데이터가 다 이재동 쪽으로 완벽하게 기울었습니다만 그거야 경기 네. 직전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뭐 조일장 선수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네, 36강에서 김태경 선수 8강에서 진영 선수 이 누구도 다 예상 못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재동 선수라고 해서 조일장 선수가 못 꺾으리란 법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지금 불리한 상황이 하더라도 예, 그리고 상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조일장은 조금씩 더 발전을 했거든요. 예, 1보 1보 우 1보 하여 1보 1보 진 1보 하고 있는 게 조일장인데 상대가 강하면 성큼 더 나갑니다. 그럼요. 조일장 선수 한 경기 한 경기 치르면서 조일장에 대한 이야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조일장의 데이터는 조일장을 얘기해줄 수 없어요 현재요. 예. 허영무 선수 좀 더 닮았네요. 자, 과연 부산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결승 파트너로 가야 됩니다. 정명훈과 함께요. 네. 정말 최강 저그죠. 현재의 이재동을
네, 넘어설 수 있는 저그는 현재로서는 딱히 없어 보일 정도로 이재동 선수의 포스가 정말 무섭습니다. 과거로 타임머신 타고는 없어요. 예, 네, 뭐 두 선수 모두 초반에 뭐 뭐라도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열심히. 예, 네, 이재동은 그냥 앞마당을. 네. 지금 예. 조일장 선수는 12풀 스포니풀을 들어간 상황이고요. 이재동 선수는 앞마당. 근데 12풀 게스를 글쎄 현재 이런 상황에서 또 대각선 방향이기 때문에. 야 이거 현재 빌드만으로 본다면 이재동 선수가 예, 상당히 부유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서로 모르긴 합니다만 직선거리가 먼데 해철이 앞마당 먼저 찍고 있는 이재동이에요. 예, 뭐 이재동의 등장으로 적어도 빌드 싸움의 개념은 끝났다. 예,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예, 여기서 만약에 그 주일장 선수가 저글링으로 한번 승부를 본다면 대각선 방향이라도 혹시 모를 수가 네. 있습니다. 이재동 선수가 이맵에서 선게스 뭐 이런 거 하다가 예, 구두를 냈었던 그 김주정 선수한테 저글링이 밀린 적이 있었죠. 근데 네. 주일장이 그런 그 약간 그 도박수에 가까운 그 초반 전략을 감행을 한다면 모를까 예. 이렇게 됐으면 이재동이 확실히 빌드가 좋아요. 예. 지금의 어떤 그 빌드의 유불리를 따지기 위해서는 예. 이재동 선수는 12 앞마당 같기 때문에 상대의 9풀에 취약한 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빌드로는 이재동 선수가 좀 더 확실하게 부유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글링에 의해서 바로 현재 달려오더라도 막는 데 무리가 없어요. 근데 졸장 선수도 정찰이 안 돼 있고 이재동 선수가 무슨 빌드인데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네, 오히려 이재동이 9%를 한 걸 수 있지 않습니까? 조일장 선수 아직 정찰이 안 됐기 때문에 네, 따라서 조일장이 더 먼저 저글링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일장 선수는 저글링 확보 이후에 앞마당을 먹었기 때문에 조일장도 그 저글링들이 달리지를 못하고 일단 앞마당에서 수비를 위한 예, 이런 그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한 드론 한 기두기 정도 아주 초반에 드론 한 기두기 정도 이재동 선수가 조금 한기가량 부유하게 출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동은 병력 모이자마자 바로 달려나갑니다. 전진 배치 위치는 서로 다 알아요. 직선 거리는 먼 11시와 5시입니다 조일장 대 병력 움직이는데요. 서로 받아주기 위해서 중앙 쪽으로 병력 집중합니다. 네. 약간 뒤로 빠진 이재동 지금 현재가 양 선수에게는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아 이거 못 봤거든요. 네. 네, 상대가 이 정도 저글링을 확보했는지를 이재동 선수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저번에 숫자로 질적으로 예. 돈을 썼습니다. 조일장 예, 예. 게다가 이제 바람에 투자를 했고 예, 이거 보자마자 이재동 선수가 저글링 컨트롤이 아무리 환상이라고 할지라도 콜로니 정도를 짓는 게 좋거든요. 네. 근데 먼저 좀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방어탄 만들기가 쉬운 상태는 아니에요. 예, 예. 그래도 컨트롤을 예. 못하게 됩니다. 이재동은요 만약에 이걸로 막히면은 예, 막히게 됐을 경우에는 야, 이 정도면은 이게 들어가서 드론을 한 3, 4개 정도는 잡아줘야 되는데 네. 여기서 이재동이 이재동은 돈 안 뜯거든 네. 저글링이 바로 좋은 판단이 나오는 게 일부의 저 저글링들을 막을 수 있는 일부의 저글링만 본진으로 넣어주고 나머지 저글링은 공격을 하기 위해서 달린다는 지금 거죠. 지금 현재 이 분위기는 막아내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자, 여기로 치바라고 하는데 여기서 얼마나 피해가 네. 진짜 저 저글링도 피해를 입었어요. 거기다가 저글링 들어가서 드론도 못 잡아줬어요. 네. 자, 네. 한번 정리하고 그냥 절차는 일단 한타는 막아야 돼요. 아, 이재동도 일부 저글링을 상대 본진으로 그냥 들여보내는 게 좀 낫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예. 저글링을 좀 나눴어도 됐죠. 본진을 들어가고 앞마당에 드론 잡아줘도 되고요. 조일장의 컨디션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상대편 본진에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화면에 안 잡혔습니다만 네, 지금까지는 굉장히 팽팽한 상황으로 네.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이거는 뭐 지금 앞마당에서 어떤 자원 채취를 하고 있는 드론 숫자에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빌드 자체가 이재동 선수가 부유하게 출발하는 상황에다가 조합도 다르겠지만 네. 지금 저글링 달라지면 저글링 러쉬조차도 지금 빈집 들어가서 뭐 드론을 한 개도 못 잡았거든요. 네, 네. 현재 상황 꾸준히 이재동 선수가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이재동 선수가 다소 늦게 저글링 생산을 조일장에 비해서 밀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약간 더 예, 저글링에 투자한 것처럼 보이긴 했습니다만 조금 늦게 저글링을 눌러줬다라고 하는 게 어떤 부유함을 예, 약간의 부유함을 이제 보장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저글링 싸움 자체에서도 궁극적으로 이재동 선수가 약간 더 낚인 네.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졸장 선수가 자신이 불리함을 어떤 좀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빈집으로 들어가서 저글링이 드론 몇 개라도 잡아주면 좋은데 그런 빈틈마저도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이재동 선수. 지금까지 졸장 선수가 성공을 취했습니다만 딱히만 먹은 건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졸장 선수가 일단 이재동 선수 상대로 위축되진 않았어요. 아 그럼요. 네, 자신의 어떤 스타일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위축 제대로 안 되고 여기다 드론 피해 좀 주고 드론 예. 뭉치게 하고 이러면 따라가는 겁니다. 조일장 아, 들어와라. 드론이 잡히는 거는 예, 절대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스파이어가 완성됐어요. 네. 양 선수 모두
참 이거 근데 문제는 저글링을 또 과도하게 뽑다 보니까 메탈리스크를 또 자신이 원하는 만큼 절장 선수로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이 프로게이머들 수준은 메탈리스크 새내기만 되면 스콜제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이기동인데요. 네. 화면을 놓치지 않는 이상 새내기만 되면 스콜지는 못 잡거든요 거의. 자 이재동에게 별다른 데미지를 주지 못하고 지금 6분째 7분째로 넘어가 있거든요. 저그대 저그전에서 80%가 넘는 네. 이재동입니다 승률이요. 네, 그러나 이제 슬슬 경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저그 선수들이 물론 뭐 예, 빌드가 엇갈리는 거라든지 뭐 사소한 실수가 나올 때도 있는 거고 이재동이 뭐 맨날 이기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승률이 18이 아니라 8할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나 지금 조일장 선수가 이렇게 보면은 기세상으로는 조금 더 밀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조일장이 완전 신예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네. 근데 지금 이제부터는 조일장 선수가 야, 이 뮤탈리스크 잡기도 좀 쉽지 않거든요. 정말 인구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이재동 선수가 웃어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결국 뮤탈리스크를 서로가 앞마당을 확보한 상황에서 모은다고 할지라도 유리한 거. 뮤탈리스크 숫자가 점점 더 확보되는 건 사실 이재동 선수 쪽이거든요. 왜냐? 부여하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오버로드 사냥도 예, 이재동 선수는 두 기를 잡고 조일장 선수는 이제 한 기를 잡아가지고 만회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역시 만회일 뿐 예, 이재동이 앞서 나가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네, 우측 하단에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조일장 데이터가 이재동이 어디가 조마조마한 거거든요. 이재동이 조일장 입장에서는 그런데 네. 이재동이 여러 가지로 다 앞서 나가고 있으면 네. 이거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나 그 세간에서 뭐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하거든요. 뮤탈리스크 컨트롤은 조일장이 이재동의 수준을 쫓아갔다. 동급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뮤탈리스크 컨트롤만은 조일장이 나은 것 같다. 이거는 이제 이재동 선수도 물론 겸손한 어떤 발언을 한다는 의미에서 한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장이가 저보다 뮤커는 더 나은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까지 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그대저가 이제는 컨트롤 사람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저 정도의 뮤탈리스크와 스콜즈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이재동 선수의 이런 자신감은 들어가도 상대가 뭐가 있는지 간에 상관없다는 네. 거예요. 이거는 뮤탈리스크전에서 밀리지 않을 수밖에 네. 밀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이재동 선수가 기본적으로 이재동 선수가 뮤탈리스크 양이 많네요. 네. 많아 보이네요 확실히. 소만은 네. 조마조마 주요 경기에 상대편 저그를 압살했던 이재동이에요. 네. 들어가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굳이 안 들어가 이재동이요. 굳이 공격하지 않아도 유리한 이재동이 이재동 선수의 어떤 그 경기가 화끈한 것은 공격 타이밍이 오면 망설임이 없는 네. 이재동 네. 선수고요. 아 예. 유니카운트가 15 이상 보냈을 때 본진까지 저글링까지 들어가요. 뮤탈 어떡합니까? 뮤탈 상대합니까? 아니면 자신의 드론을 지킵니까? 뚫렸어요. 아 저글링 많이 들어왔어요. 네. 안마당 본진 난리 났습니다. 아 이거 스콜지 다. 네. 도망갈 수밖에 없죠. 야. 그리고 여기다 버틴다고 하더라도 드론이 거의 몰살됐습니다. 아 이재동은 진짜. 네. 네. 뭐 나를 제외한 이제 나를 제외한 다른 저글들이 힘을 합쳐서 나를 그냥 해보겠다고 이재동 네, 한마디 하네요. 다 대표 네, 시간 없다 한꺼번에 대표라 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동이. 정말 왜 이재동 선수가 저그대저그 최강인지 특히나 빌드가 불리하게 역전이 힘든 저그전도 역전을 곧잘하는 이재동 선수인데 빌드마저도 유리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박명수, 박찬수, 김명훈, 박성준, 김윤환 선수들이랑 연습한 조일장이 이재동 못 잡으면 도대체 근데 이재동은 누가 하면서 밥 먹을까? 누가 하면서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네, 나무주 뭐 대등하거나 내 실력의 한 95% 정도 되는 선수만 있어도 제가 그 선수와 연습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 게 이재동 아닐까요? 어차피 자신보다 센 선수는 없기 때문에 자신보다 본인 생각이 남의 생각에는 한 단계 아래 선수와 싸우면서도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 능력을 했었던 이재동이고 아 조일장 초중반까지 괜찮았습니다만 결국 힘이 붙였어요. 하지만 그 기세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조일장 선수 그 공격적인 기세를 끝까지 잃지 않아야 돼요. 네, 위축되는 순간에 몸이 굳는 순간에 아 나는 진짜 이재동 못 이기네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찰나의 순간에 조일장 로얄룬의 꿈이 없이 그대로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잠시 후에 2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Next matchup 마투사리그 4강 B조 2경기